네, 안녕하세요. 알림판에 오시면 다른 거 말고 이 아바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바다 마우스 가져가시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우스 그리고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오프 캔버스 긴급 팝업이라고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기 에딧 손가락 가져가서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뭐 변경하는 거니까 이걸 지우고 새로 추가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저장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대로 유저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다른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애니메이션 밑에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로 되어 있죠. 이 팝업이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로 하시고 내가 띄우고자 이렇게 예로 하면 지금 모든 네, 팝업이 뜨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요. 어떤 페이지든지 팝업이 뜹니다. 홈에도 뜨죠. 근데 지금 이걸 띄울 게 아니니까 이걸 노로 하면 꺼지는 거고요. 일단 예를 하신 다음에 내가 띄우고자 하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에 팝업을 띄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메인 페이지거든요. 메인 페이지에 띄울 거다. 아니면 이 스페시픽 페이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장례 안내 페이지야. 그러면 체크하시고 닫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저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서는 안 뜨죠. 다른 공지사항 페이지에도 팝업은 뜨지 않는데 장례 안내에만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노. 팝업을 쓰겠다, 안 쓰겠다 결정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찾으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쓰지 않는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판에서 이 오프 캔버스에서 긴급 팝업 수정 들어와서 이미지 수정하고 컨디션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